상계작 안패수정구. 저 상계작 안패수정구가 안패 르카일까요? 안패 르일까요?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들어가 그냥. 뭘 고민하고 있을걸. 게임 먹고 좀 빠르게 스피드하게 갈게요. 이로보는 딱히 어떻게 이 불정령은 이 불장판을 까는데 이게 고정 데미지예요. 근데 비오 있으면은 약간 그 자리에서 고정적으로 하면 됩니다. 얘 잡으실 때 팁은 움직이시면 안 돼요. 움직이면은 불 데미지 맞아 죽습니다. 불이 안 움직이면 랜드롬으로 지 마음대로 깔려요. 근데 한 명이라도 움직이게 된다면은 불이 타겟팅이 돼서 그 자리에 뭉쳐집니다. 이러고는 무연 안 먹으면 컷 당하죠. 아니 이러고는 무연 안 먹으면 컷은 안 당해요. 극한 맛이 뭐 웬만 다 받아줍니다. 멍짱 하이. 자, 동생 왔구요. 매니저. 어느 정도 템만 되면 이로보는 뭐, 혹시 스펙 안 봐도 되잖아요, 거기는. 별로 안 봐도 되는 편한 곳입니다, 이로보는. 와우, 진짜. 오늘 방금 먹은 코면만 3개 봤네요. 왜난 엿만 못 먹지? 내려갈 중이라고? 니카, 니카니. 왠지 그거 같다. 니코니코를 잘못 쓴거 아닌가? 하나씩 밀려서. 키보드 하나씩 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니코니코가 니카니카 될 수도 있는데. 와우, 저기 클럽도. 아, 왜지, 이거, 룸프레이님 같이 생겼는데, 아이디가 보면은. 근데 룸프레이님이 스파이를 심거나, 이중클럽 하실 분은 아니라서. 아이디가 오해 살만하네요. 이하수 전 편하게, 고정질 합니다. 이솔레폰이 돌아다니시네요. 저희 조합을 보면은 이솔렛이 잡아야 되나? 잘못 쓴것 같아요. 니코니코를 니카니카라고. 이 물의 정령은 그 게이지가 있는데 그 게이지를 0% 빨리 깎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석을 깨주셔야 합니다. 비석을 깨면은 아니, 만약에 안 게임하면은 이 보스가 피색을 먹고 체력이 차요. 그리고 그 게이지도 안 까면은 이 보스가 발광을 합니다. 강력한 데미지 한번 주면서 SP와 MP를 다 없애버려요. 대신에 갈증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게 보스가 무슨 길을 모을 때 생기는 기술이에요. 그거를 걸면 플레이어의 체력과 만화가 많이 달라집니다. 고정적으로 조금씩 달라져요. 체력은 별 상관없는데 이 만화가 달라진다는 게좀 골치죠. 스킬을 못 쓰니까. 그거 0% 까셨다고 때리면 안 돼요. 체력이 반대로 찹니다. 때린 만큼 차요. 아예 확 죽여버리거나 0%만 만드시고 무리신전에서 딜안 하시면 됩니다. 얘는 패턴이 원래 평타 7방을 때린 다음에 이제 늦바, 높바, 그러니까 낮바, 늦바, 강바를 쓰는데 강바는 데미지를 반사해요.
때린 만큼의 데미지를 반사합니다. 누적적으로 최대 엄청 많이 달아요. 그리고 낮발을 하면은 자기 바로 밑에 있는 캐릭터한테 데미지를 줍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끌어가면서. 그래서 그 자리를 벗어나고요. 노빠는 그냥 아무 상태도 없는 상태에서 약간 데미지를 멀리 있는 사람은 데미지 줍니다. 노빠를 하면은. 그래서 데미지가 좀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맞으면 아픕니다. 바람은 뭐 옛날에는 그런 거 막 일곱 대 때릴 때 컷 중지하고 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원래 일곱 대를 딱 때리고 딜을 한번 중지해서 패턴을 확인한 다음에 딜을 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너무 캐릭터 세져서 그냥 때려잡습니다. 바람 심전에서 워낙 캐릭터 다 세져서 극한 이후로. 예, 통화하시면 바로 들어가셔도 돼요. 이제 땅보스 같은 경우에는 한 자리에서 지속딜을 하면은 캐릭터의 능력치가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이게 스택으로 떨어지거든요. 보시게 되면 왼쪽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굳히기라는 것이. 그래서 캐릭터의 스탯을 떨궈서 자기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돼지 하수인이라는 빙석이 생기는데 나무 돌 제주도 돌아와 그거를 깨지 않으면은 이 로키2가 맷집이 엄청 세져요. 점점 세집니다. 그래서 돌 하루방을 바로바로 깨주셔야 돼요. 아, 비오님이요? 컨셉 잘 잡으셨죠? 아이템 해야죠. 로키트는 쉽습니다. 근데 대신에 가까이서 때려야 돼요. 이거 무빙하면서. 단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뭐 여기서 멀리서 때리면은 데미지가 더 많이 들어와요.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이 나가는 빔 데미지가 범위가 멀수록 거리가 멀수록 데미지가 훨씬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보스 주위에서 때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만약에 주위가 데미지가 더 많이 달면 좀 더 멀리서 때리겠죠. 보스한테서 멀어져서. 근데 그게 아니니까 가까이서 때립니다. 땅은 강제 무빙과 돌 화르르방 비석만 깨면 쉽게 깰 수 있습니다. 좀 귀찮을 뿐이지 난이도에 큰 어려움은 없어요. 35요? 잘 모르겠네요. 41이 500개쯤에 팔리던데. 내 예전 일이라 35는 잘 모르겠어요. 35는 제가 시세를 잘 모르겠네요. 41을 500개쯤에 판 거 기억나요? 35는 그때 예전 일이라서. 그니까 휴젤이 한번 팍 풀리기 전에 썩어 생기고 다 350개. 아니요, 하지 마세요. 제발 하지 마. 지금 간절히 말립니다. 잉크는 하지 마세요. 아, 그리고 번개는 얘는 좀 특유한 케이스예요. 지 멋대로 때려요. 이 전기도 어느 자리는 더 많이 맞고 어느 자리는 더 적게 때립니다. 지 멋대로요 얘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보스입니다. 그리고 이 보스가 잘못 때리면 이 천둥이라는 검은색을 잡아주셔야 돼요. 이걸 잡으면 이 보호막이 생깁니다. 위에 보시면 보호막이 생겨있고 그 보호막이 걸릴 때 보스의 원컴 데미지 안 죽어요. 저 보스가 너무 빨리 죽어서 그렇지 원컴 데미지 안 죽습니다. 저 보스는 간단해요. 광폭발을 안하게 바라면서
검둥이를 잡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검은색을 잡아야 돼요. 분홍색 아니라 검은색을. 그것도 멀리서 잡으면 안 되고 일정하게 가까운 양에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걔가 죽으면서 자기 주위 사람들에게 버프를 심어주고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잡으면 버프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가까이 가서 잡으면 됩니다. 그것만 하시면 별 문제 없습니다. 전기는. 전기는 근데 그 광폭팔이 지 멋대로라서 그게 좀 짜증나요. 어쩔 땐 쉽고 어쩔 때는 막 엄청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전기를 제일 싫어합니다. 빛은 가장 쉬운 보스예요. 아마 이 정령의 신전에서 가장 제일 쉬운 보스입니다. 이 보스는 간단해요. 그냥 패다가 요정이 나오면은 그 요정 옆에 가면 됩니다. 그럼 그 요정이 버프를 걸어준대. 그 버프를 걸리면 그 능력치랑 데미지를 안 깎여요. 능력치도 안 깎이고 데미지도 안 받습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한 명한테 랜덤으로 마비를 걸어요. 이 마비는 풀 수가 없고요. 그다음 이 수호 정령만 안 잡으시면 됩니다. 얘만 안 잡으시면 돼요. 주위 옆에 있고. 그리고 얘가 가끔 이거 똥가루를 뿌리는데 보시면은 이 똥가루가 데미지 엄청 아파요. 저 똥가루가. 저 똥가루가 움직이는 방향만 피해주시면 문제 없습니다. 가장 쉬운 보스예요. 주의할 점은 똥가루 풀어주시고 작은 요정의 옆에서 안 죽이고 옆에만 있으면 됩니다. 요정만 안 죽이고 옆에 있고 똥가루만 펴주시면 돼요. 똥가루 저게 데미지가 무시하고 가만히 있다가는 데미지가 중첩돼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3000 맞는다 치면은 3000, 6000, 12000, 24000 막 폭폭 올라갑니다. 데미지가. 그래서 죽습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문제 없어요. 전설 만화 6%는 거의 안 써요. 사람들이 그냥 버리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이 어둠은 설명하자면은 저주를 걸어요. 저주를 거는데 하나는 배신이라는 저주를 거는데 그게 걸린 상태에서 때리면은 자기를 제외하고 아군들이 다 죽어요. 그 버프에 걸린 아군들이 약간 버프 모양이 사람 얼굴을 닮았습니다. 가면 쓴 사람 얼굴의 모양이고 그 다음 버프는 뿔이 달린 버프인데 그 버프를 걸리면은 제가 보스를 치면은 보스 데미지 두 개만큼 줍니다. 제가 친 데미지 두 개. 여기 걸리는 거 보이시죠? 뿔이랑 그리고 이게 걸렸을 때 HP 체력도 안 차요. 체력이 안 찹니다. 대신에 보스를 때리면 피가 차요. 그리고 이 망령이란 거는 얘가 저주를 거는데 최대 체력에 한 초당 40씩인가 30씩 데미지 줘요. 30%씩. 그래서 레벨이 높 체력이 높던 상관없이 일정량의 데미지 줍니다. 3초나 4초 정도 받으면 죽어요. 저 곰팡이는 대신에 약해서 주위에 걸리지 않는다. 곰팡이는 타겟창이라서 다 거는 게 아니라 지가 딱 나오면 한 명 고릅니다. 개만 쫓아가요. 곰팡이한테 데미지만 안 받고 그 다음에 저주 걸린 상태에서 보스만 안 치면 됩니다. 하나는 동료를 죽이는 저주고 하나는 보스의 피를 채워주는 저주예요. 대신에 그 피를 채워주는 저주를 걸릴 때 자기 자신은 체력 회복 아이템을 못 먹을 뿐이에요. 스킬이라든지 그런 거는 체력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스를 죽이면 그 상태에서 보스를 때리면 자기 데미지의 두 배, 세 배만큼의 체력이 보스가 차요. 그래서 그때는 웬만하시면 평타로 체력을 채우면서 딜을 하시면 됩니다. 불은 그냥 나와서 딜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 불장판이 여기 처음 입구에서 나온 데서 완전 깔려가지고 위급한 상황이라서 이게 움직여야 되면은 움직이면서 잡으시면 돼요. 저 보스는 간단합니다. 평타만 치면서 저 불장판만 깹니다. 그 외에 딱히 어려운 건 없고요. 이제 물 보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해드렸듯이 빙석, 얼음, 고드름 같은 거다 깨주시면서 보스가 게이지를 모으는데 그 게이지를 영포 만들고 딜을 잠깐 중지하시고 계속 딜을 하시면 돼요. 갈증이라는 게 걸리는데 그 갈증은 평소에는 그냥 한명 걸고 그 에너지를 모을 때는 모든 캐릭터한테 다 겁니다. 갈증의 효과는 체력과 마나와 SP를 조금씩 다 깎습니다. 깔짝깔짝 다 깎아요. 이게 그 제가 설명한 무보스입니다. 데미지만 되면 쉽습니다. 딱히 어려운 건 없어요. 이 보스 자체가. 이렇게 갈증이라는 게 생기는데, 물병 따라져가지고. 저때 좀, SP랑 HP랑 다 깎이죠? 지금 보시면은. 딜만 잘하면 뭐 문제 없습니다. 여기는 딜만 세면 돼요. 빙도 잘 잡고.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로보 가면서 제가 이로보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아이템보다는 이 명예 점수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풀로 채우고 싶어서 가고 있어요. 그게 아니면 별로 갈 필요가 없는데. 전설 생명력도 안 쓰죠. 싱어는 지금 룬의 아이들 3가 가장 좋습니다. 285 만렙을 8마리 찍으면은 낄수 있는 싱어구요. 가장 좋습니다. 근데 그 계정에 285를 다 찍어내니까 그게 힘들고 그 다음으로 좋은 게이 관대한 미식가라고 이 다르섬에서 주는 퀘스트입니다. 퀘스트를 30일 동안 완료하면은 주는 거예요. 완료라기보다는 그 돼지 있거든요. 거기 여기 가시면은 좀 건전하고 뚱뚱하지만 좀 건전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먹을 거를 계속 주면은 그 사람이 30일인가 20일 계속 먹을 걸 주면은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먹을 걸 줘도 데미지가 팍팍 올라가, 아니, 그 횟수별이라서 성과가 아니라서 그래서 결국에는 한 20일인가 30일 하면은 칭호 줍니다. 그 칭호가 아까 말하는 루나 3 다음으로 비옵은 안 들어왔고요. 그래서 딜을 잘안 하고 있습니다. 비옵은 지금 걸어오고 계시고요. 여기 잡아보시나 그냥? 잡으면 안 되는데. 와우 이거 뭐야? 바로 딱 맞춰 들어왔네. 쉽습니다. 이제 뭐 딱히 어려운 게 없죠. 신전 이러고는 지금 쉽습니다 이제. 얘는 아까 설명하듯이 그 보스 주위에서 땅 보스는 보스 주위에서 왔다 갔다 거리면서 능력치 깎는 거를 방지하면서 비석만 깨면 돼요. 그리고 딜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전혀 없습니다.
얘도 어찌 보면은 빛 다음으로의 호구일지도 몰라요. 다만 맷집이 좀 세서 짜증날 뿐이지 그 외에는 딱히 없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번개네요. 참교. 얘는 랜덤이라서 너무 싫어요. 행동이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암흑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주를 거는데 그 저주는 데미지를 반사, 그러니까 그 저주에 걸렸을 때 보스를 치면 보스 그 배신이라는 거에 의해서 아군이 다 죽어요. 자기 제외하고. 또 하나는 보스의 체력을 채워줍니다. 자기 데미지의 두 배인가 세 배만큼의 체력을. 그 다음에 곰팡이를 잡아야 하는데, 곰팡이를 일정량의 체력을 깎는 디버프가 걸려요. 곰팡이가. 대신에 가까이 붙어야 오염돼서 그 스킬이 걸리지, 멀리서 때려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곰팡이는 한 명만 지정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한 명만 안 걸리고 하시면 됩니다. 딱히 어렵다기보다는 기다려야 돼요. 약간 그 저주가 다른 때리는 도중에 바뀌어가지고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저주만 좀 주의하셔서 때려잡으시면 문제 없습니다. 어둠은 빛은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가장 호구입니다. 약하고 편하면서 난이도도 낮아요. 아 뭐야? 튕겼어? 아 이거 튕기면 안 되는데. 좀 많이 하긴 했어요 제가. 좀 오래 하면 컴퓨터 오래 하면 한 번씩 튕기더라고요. 아마 보스가 죽었으려나 살았으려나. 죽었나 보네요.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저기 아까 대기하고 있죠? 제가 튕겨가지고 아, 저 때문에 기다려 주시는 것 같아요. 어우, 2시에 피방 좀 가야 될것 같네요. 잠자려고 했는데 오라고 하네요. 아마 제가 오늘은 한 2시 정도까지 방송하고 잠깐 친구들 만나러 가봐야 할것 같아. 자려고 했는데 친구들이 부르네요. 정말 제일 쉬운 보스입니다. 타겟팅이요? 탭키를 하거나 W를 누르시면은 자기 타겟팅이 돼요. 보이시면은 자 W 누르면은 자기 타겟팅이 되죠. 막 왔다 갔다 그러면서 이때 스킬 사용하시면 됩니다. 혹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탭키로. 탭키는 타겟팅 하는 사람들은 탭키를 하죠. 이거 막 보이시죠? 위에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근데 저는 논 타겟이니까 저를 타겟팅 잡고 적을 때리는 거예요. 몸만 때리려면요. 사냥하실 때는 자기를 지정하는 게 나아요.
자기를 지정하고 전체 스킬을 쓰면은 됩니다. W 누르시면 자기 지정이 돼요. 이거 왔다 갔다 하면 자기 지정 되죠? 모든 보스는 아까 말씀해드렸지, 곰팡이 주의하고 저주만 주의해서 보스를 안 치면 된다. 그럼 끝입니다. 보스는 나쁘지 않아요. 루시안이 너무 최고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느 정도 루시안은 템 돼야죠.